저는 역사를 어떤 시간의 흐름 속에 있는 보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잊혀져가는 역사 속에도 충분히 대중들의 관심과 인식이 필요한 일들이 너무나 많다 생각해요.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역사는 어떤 사건이나 굉장히 중요한 전쟁뿐만 아니라 어떤 업적을 가리키는데, 우리의 서민들의 평범한 부모님 세대들의 일상 그조차도 저는 역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 안에 속에 있는 보물이라고